제가 혼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 뭐야? 뭔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쥐다. 저걸 꼭 잡아야겠다 해서 쥐 끈끈이를 놨죠. 걔가 잡혔어요. 얘가 쪽제비예요, 쪽제비. 설마 했죠. 잡혔었는데. 이거예요? 와. 야. 됐다. 너는 들어오면 끝이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설치를 했죠. 정말 마술쇼처럼 없어졌어요. 저는 이은결인 줄 알았다니까요. 얘한테 거의 에버랜드잖아요. 이 바닥으로 있었어. 어디 올라가? 포인트를 하나 더 탔는데. 이 정도면은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보시면은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틈이 없잖아요. 여기는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잡는 거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도망갔지? 확실하셨잖아요. 이거는 갓제비 특수 요원이에요. 동물농장 제작진만큼 다 하셨네 진짜. 조용하고 따뜻하고 넓은 공간이고 아무도 없고 갓제비는 뭐 아주 최고급 호텔을 지금 하나 찾은 거예요. 우연치 않게. 여자 각시장이 됐어요.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여요.
누가 그냥 글을 읽네. 학교에서 바깥으로 자연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수했다라고 판단을 내려도 충분합니다. 막상 또 안 보이고 하니까 되게 좀 섭섭해요.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지만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다른 데 이소를 했다면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으니까 더 그 친구한테 잘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